30대 10년 동안 꼭 해야 할 7가지. 영화 미스트는 자욱한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안개 속 괴물을 피해 마트에 갇힌 사람들은 저마다 갈등하며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급기야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다 주장하는 광신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까지 생겨나죠. 이 영화의 백미는 결말에서 나타나지만 결국 공포와 극한 상황이라는 설정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심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미지의 상황 속에서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 역시 영화 속 미스트의 삶과 비슷합니다. 수많은 현상은 안개처럼 겹쳐 본질을 흐리는데 그 안개 속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상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답은 현상 너머 본질에 있는데 너무 많은 현상에 가려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대는 그야말로 모두가 성공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작해서 당장 성과를 얻는 것은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한 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야기에 솔깃하며 주눅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대 현상에 속지 마세요. 이는 마치 누군가 로또에 당첨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빵을 만들려면 발효 과정이 필요하듯 인생에서도 발효 과정이 필요합니다. 30살 앞으로 펼쳐질 10년은 성공을 위한 숙성 과정과도 같습니다. 1. 불평하지 말라. 인생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손전등을 들고 열심히 뒤지며 이익이 될 만한 것을 구해도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손전등을 자신에게 비춰보면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돈을 벌려 해도 투자의 구멍이 뚫리고 승진을 하려 해도 시켜주지 않고 이를 도모하지만 꼬이기만 할 때 자신을 들여다보면 활로가 생깁니다. 문제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해결의 열쇠는 내가 지게 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2. 지적 자산을 형성하라. 지식사회의 재산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만들어져야 하고 저장되어야 하고 유통되어야 하며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유튜브를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자신의 실험과 모색의 과정을 올려 회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은 몇 년 내에 그곳에 있는 모든 지식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지식사회에서 지적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여러분이 곧 부자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두 달 만에 관두지 말고 최소한 10년은 한다는 목표로 꾸준히 지적 자산을 만들어 보세요. 본인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고 생각을 만들어내다 보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3. 매일 수련하라. 춤쟁이는 매일 춤춰야 하고 환쟁이는 매일 그려야 하고 글쟁이는 매일 써야 합니다. 마치 관객이 매일 수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듯이 끊임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이 바로 날마다 무엇인가를 지속하며 정진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해진 곳에서 가장 순도 높은 시간을 자신에게 제공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 대부분은 지루한 시간을 버텨낸 후에야 비로소 퀀텀 점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고 도약 직전에 좌절합니다. 때문에 오직 꿈꾸는 자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퀀텀 점프를 이루기 직전 포기하는 비극을 피해갑니다. 4. 무엇이든 기록하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기록된 하루는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하루는 모두 같아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록하세요. 날마다 그 독특한 맛을 찾아 적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곧 개인의 역사이자 당신만의 성과물이 될 것입니다. 기록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기록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이 날 것입니다. 유년 시절의 일기장, 연애 편지, 빛바랜 추억 사진, 실패담 등은 모두가 당신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기록된 대상은 영구적인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삶의 활력소이자 행복, 성과물의 근간이 됩니다. 5. 중독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대개 인간은 중독되지 않으면 금방 실증냅니다. 실증은 버리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중독에 있습니다.
중독의 특성은 깊이가 요구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의존 성향이 더욱 강력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독은 파멸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술, 게임, 도박 등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난잡한 정신세계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질서는 사람을 점점 나약하게 만들고 곧 붕괴되어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어떻게든 중독되는 것들로부터 적정거리를 두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명심하세요. 중독적 속성을 가진 대상은 절대 여러분을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6. 어제의 방식을 의심하라. 이 세상에 평범한 직업은 없습니다. 다만 평범한 방식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평범해질 뿐입니다. 전문가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성입니다. 유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디서건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어제의 방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오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퇴보라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7. 플렉스하지 말고 응축하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명품, 럭셔리 문화 향유를 과시하는 이른바 플렉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플렉스는 신조어로 돈을 쓰면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청년의 시기 중요한 것은 술잔을 비우며 뜨거운 열정을 노래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최소한의 침묵과 사색을 통해 나 자신을 관찰하고 바로잡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편안하지만 종속되고 새로운 길을 가면 험난하지만 독립적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종속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게서 출발하고 그 다음 역시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플렉스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에 집중하고 이를 응축시켜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 자꾸 도전하고 새로운 생각을 많이 이끌어내며 실행하다 보면 단언컨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